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파인트 협상 결과가 발표가 됐네요. 7월부터 공장을 정상 가동하겠다. 그리고 조합원 5명에 대해서 업무 복귀 최소 3년간 고용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예, 협상이 타결됐다고 합니다. 아, 예천군으로 가보죠. 예천군. 경북 예천군 군의회. 막장 해외 연수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천군 의회는 폭행 가해자죠.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성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예천군 농민회에서는요. 의장실을 점거하고 지금 농성,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그 현장 연결을 해보죠. 예천군 농민회 최한열 회장이 지금 그 현장에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의장실에 계세요? 네네. 예, 이틀째라고요? 네, 이틀 밤 잤습니다. 몇 분이나 그 철야 점거 농성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오늘은 네 분이서 주무셨고 지금 아침에 식사하시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예, 예. 아니,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죠. 예천군 군의회의 연수가 논란이 된 거는 이제 박종철 부의장 가이드가 나 폭행당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서부터였거든요. 네. 일단 그 소식 딱 들었을 땐 심정이 어떠셨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예. 네. 기가 막히죠. 저희가 군의원들이 해외 연수 간다고 할 때 지금 그 예천읍 자체가 그랬거든요. 신도시 여파 때문에 예. 예천읍 내나 이 주위의 상권이 거의 마비 상태예요. 예. 그래서 도시를 재생시켜서 예. 뭐 성공한 이런 신진 도시를 견학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갔다고 해서 큰 박수를 쳤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양반들이 6,200만 원 혈세를 가지고 가가지고 연신 출파 버리고 접대부를 잡고 가이드를 폭행하며 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예, 진짜 분노가. 배신이죠, 배신. 아,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 연결이어서 그렇다는 점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일 화가 난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가이드 폭행, 뭐 접대부 불러달라 여러 가지 추태들이 있었는데 왜 외유성 일정 어떤 게 제일 화나셨어요? 물론 발연치한 집도 그렇지만 예. 이게 돌아와서 예. 온갖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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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꼬리 물고. 변명을 일관하고 예.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예.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짓말 부분에 화내셨군요. 네. 예. 손사래를 그냥 친 것뿐인데 그 손사래 치는 손에 맞은 거다라고 했는데 CCTV가 나와서 보니까 뒤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피가 날 정도로 폭행을 한 걸 우리가 다 목격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뭐 저희도 여기 의장실에 있지만은 예. 뭐 당사자를 구경도 못했으니까요. 아, 예. 물어보지도 못하셨군요. 예. 지금 박종철 부의장 그 폭행의 당사자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했고요. 그다음에 군의회에서 사과 공개 사과했고 그리고 그 군의회에서는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철야 농성을 하시는 이유는 이 정도는 부족하다라고요. 부족한 것보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저는 사퇴를 해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무릎을 꿇어도 전철을 파네. 예, 예. 무슨 뭐 가지고 탈당 그런 게 국민들의 분노를 살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박종철 부의장, 뭐 권도식 의원뿐만 아니라 그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했던 권도식 의원뿐만 아니라 전원이 사퇴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전원 사태. 예, 군민들의 예, 예. 요구가 그렇습니다. 지금 군민들의 요구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진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분노하고 사퇴하라 안 되겠다 갈아엎자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면은 농민회라든지 일부만 그런 겁니까? 현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뭐 90% 이상이 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부끄럽다. 창피하다. 뭐 더 진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예. 예, 거기까지. 예. 자, 알겠습니다. 90%. 네. 주민 소환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문자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 이슈를 다룰 때 많이 들어왔어요. 국민들한테. 근데 다른 국민들은 할 수 없고 이 군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나서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주민 소환인데 어떻습니까? 예. 분위기가. 뭐 당연히 차근차근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 조건이 본인들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예, 예. 법적으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예.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예, 일단은 사퇴해라. 알아서. 자진 사퇴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시작한 우리 군민들의 분노를 의장실에서부터 더 크게 키워서 이 양반들이 내려오도록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야죠. 그래도 안 내려온다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쪽에서 판단한다면? 다 사퇴할 일은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설마 그럴까 싶으세요? 무조건 다 내려와야 됩니다. 무조건 내려와야 됩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주민소환제를 한다고 해도 지금 그쪽에 9명 의원 중에 7명이 자유한국당, 2명이 무소속 아닙니까? 즉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민소환제는 이 요건이 있잖아요. 서명이 뭐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그중에 또 투표를 해서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건데 과연 되겠는가? 어쨌든 그래도 또 이분들 뭐 동정심이라든지 어떤 당에 대한 지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주민소환돼도 실패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동정심이라는 게 없죠. 그게 있을 수가 없고 그 과정이 7월 이후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예, 예. 그 사이에 저희 국민들은 더 돌돌 뭉쳐서 예. 해외에 가서 난장을 친 예. 이 양반들 반드시 끌어내릴 겁니다. 반드시 끌어내리실 거예요. 주민소환까지는 절대 안 가겠다는 지금 굳은 의지가 있으시네요. 네, 그렇게 해야 되죠. 철야 농성은 그럼 전원 사퇴 입장 발표할 때까지 계속하시는 겁니까? 예, 당연합니다. 굉장히 지금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말입니다, 회장님. 네. 이런 논란이 진행되는 와중에 어젯밤에요. 그 경북이시잖아요. 거기 사시는 곳이 경북 예천. 네, 예. 경북 도내 23개 시군 의회의 의장들이 수행비서를 대동해서 3박 5일간 베트남 연수를 갔답니다. 물론 이번에 예천군의회, 문제가 된 예천군의회 이영식 의장은 빠졌다고는 하는데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단의 연수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분위기에 이 와중에 여행을 가셨다. 연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여행이네, 여행. 네, 절반 정도가 관광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지역에 예. 의원님들 참 자각 못하십니다. 센스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 분위기에 그 외유성 연수를 갈 수가 있냐고요. 다른 시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예천이 뭐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창피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 요번에 가신 분들 아마 갔다 오시면 뭐 저희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아마 도마 위에 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정신이 지금 좀 판단력이 흐려지신 건가 이런 생각 드시는 거예요? 기막힌 생각?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아예 없는 거다.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거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뭐 환불 안 되고 취소 수수료 아까워서 이분들
그냥 가신 건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마당에 가신 건가 싶긴 한데. 알겠습니다. 예, 회장님. 네. 하여튼 얼굴조차 지금 못 보셨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뭐 얘기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얼굴도 못 보셨다 그러니까 뭐 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아무튼 상황 진행되는 대로 좀 저희한테도 알려주십시오. 네, 어쨌든 저희가 국민들이 예. 우리 의원 잘못 뽑아서 국민들한테 심려 끼쳐드려서 진짜 죄송합니다. 아유, 왜 또 그 뭐 농민 회장이 왜 이걸 또 죄송하다고? 아유, 저희가 죄송하지요. 아이고, 예. 저희가 잘 뽑았어야 되는데 잘 못 뽑은 죄를 저희가 치러야죠. 아이고, 잘 못 뽑아서 죄송합니다. 아무나 예. 뽑아서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신 예. 거예요.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경북 예천군 농민회 지금 그 의장실을 점거한 채 사퇴하라 농성을 하고 계세요. 예. 최한열 위원장이었습니다.